이것도 0템포 아니면 상당한 나쁘지 않아. 9턴이니까 뱅클 하나? 2 데미지로 자를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전사는. 요원 들고 갈걸, 이렇게 잡히면. 얘가 무기를 안 찼으면 나는 동전 뱅크를 했을 거야. 근데 무기를 차가지고. 무기 안 찼으면은 은근히 사딜 맞추기 힘들거든. 급하게 가야 되나? 판단이 안 섰는데. 은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가볼게. 마격 아니면 못 잡으니까 일단 박멸하려고 해도 몸으로 찍어야 되고. 이거 한 턴만 살면 진짜 게임 터질 것 같은데. 찍어. 할거 없다. 은폐 아까워. 아, 이럴 때 도굴꾼이나 비룡 같은 게 나와가지고 무기도 빼고 막 해야 되는데.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. 요원을 한 장을 빼는 걸. 도대체 왜 요원만한 카드가 어딨다고. 이 덱이 맹독이 한 장이라서 쳐놓기가 좀 그래. 이게 마지막 03짜리야. 잡겠지? 말려서 참자. 아, 빨리 찾아야 되는데. 딱 이번 턴까지만 하고 다음 턴에는 꼭 찾아야 돼. 이렇게 시간 많이 주면은 확률 못 이겨. 트라트 나오면 나가야 돼. 풀린다. 입이 방정이야. 말하면 다 나와. 무기도 하나 더 있나봐. 왜 이제 있어야 나오니? 지금이라도 나와서 결대. 이거는 은신을 할게요. 다음 턴에 냉혈 두 방을 박아야 돼서. 은폐 한 장밖에 안 썼으니까 다음 턴또 찾지 뭐. 근데 지금 은폐를 해야 될것 같아. 무조건 박멸이 잘리거든. 역시 무기는 또 있었네.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나와 주었어. 좋아. 많이 뽑을 수 있죠.
냉혈 바르고 이제 은폐를 찾으면 돼. 안 나오면 찾아야 돼, 이거는. 찾아야 돼. 마지막 한 잔. 이건 쓸 수가 없어. 쓰면 안 돼. 굴이 한장더 남아서 이건 어디다 끓을 데가 없네. 괜찮아. 막여. 그리고 강탄의 마약도 아니고. 냉혈을 다 썼는데? 큰일이네. 그래도 마지막 발악은 할수 있는 정도. 안될것 같아, 근데. 아, 얘네 아까 한세턴 놀았잖아. 세 번째 턴이 아니라 두 번째쯤에서만 나와줬어도. 아, 얘왜 이래? 미쳤나봐. 뭐 남았지? 뭔가 기대값이 없는데? 절개도 이게 다고? 도구꾼. 그래, 가재짠도 한장 남았고, 기습은 한 장은 썼는데 한장더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. 요원도 두 마리 있다. 가재짠 하나랑 요원 두 마리. 이건 졌어요. 냉혈로 한 대밖에 못 때렸고, 트로트가 나온 다음에 있어야 때려서 도저히 딜이 안 되겠다. 나가야 돼. 마지막이다. 집에 남은 거 유언인데, 다음 턴에 혼절 유언하고 게임 끝나겠네. 혼절 요원 아니면은 가지짠 혼절? 혼절 가지짠. 가지짠도 먼저 쓰면 안 되네. 어차피 이거 들어오고 다될거 아니야. 다시 나가는 게 맞아. 복수수겠다. 그리고 여기 막혀. 카드가 거의 없어. 이게 요원이구나. 보지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만났다. 이번엔 이겨야지. 박밀이란 거 알았으니까 가득잔 들고 갈만하고. 그때? 첫판 걸 때? 그때도 손에 냉혈이 다 있었나? 냉혈 두 장이었으면 생각해볼 만했던 것 같긴 해. 아, 근데 누가 그렇게 하순이 그렇게까지 안 나올 줄 알았나? 세 턴을 놀았으니까. 쳐 놓습니다. 박민인데 뭐 전투 경로 각안 봐도 되고. 다음 턴에 내일 하순이도 없고 하니까 영능맹도 한다고 생각해서.
만약에 도굴꾼이 붙으면 맹독까지 해놓는데 안 붙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도 박멜로 도적을 상대할 때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, 박멜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. 상대한테 동전이 있는데 존스를 쓸까? 이건 뭘까요? 한번 가볼까? 괜히 무서워서 한대 쳐놨어. 네, 안녕하세요. 괜찮네, 이러면. 영랑 한번더 누르라고. 명치도 한대 쳐주자. 가재점 타이밍은 다다음 턴 정도? 이것도 써? 악매리? 복수도 쓰더만. 지금 박멜인데 하는 짓은 꼭 템포 같아. 할게 없네. 맹독도 지금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. 다음 턴에 할게요. 구린 거지, 이 정도면. 은폐만 있으면 되게 괜찮은데, 지금. 퀘스트를 주시오. 괜찮을까? 마음가짐. 이 수많은 마음가짐들. 주정이나 쓴다고, 이걸? 완전 탈진 형식 아닐까, 이러면은? 아까 트로아트랑 스타시커까지 봤는데. 다른 나수인은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. 아, 지금도 별로네. 만화가 하나 모자라. 아, 요거 사러? 어차피 혼절이잖아. 퀘스트가 나오냐, 안 나오냐, 그거에 따라서. 그럼 얘부터. 망가짐 쓰자. 은폐 한 장만 더. 나도 돌려도 하나는 사니까 괜찮지 않을까? 만약에 굴, 난투, 마격 이러면 나갔는데 그냥 난투네.
저도 도적 스킨 반에서 나왔으면 좋겠어. 마이애브는 뭔가 도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, 정체성이. 잘 막네. 어떡하지? 이건 이렇게 하자. 이러고 또 실바 되면은 같이 싸움 혼자라고 또 명치 때리고. 어우씨. 현명해. 동전 있나? 얘 아직도? 왜 이렇게 하지? 동전 영능. 굉장하구만. 두 관장 더 있진 않겠지? 친구 알고 있구나. 이게 마지막이란 걸. 어떻게든 뱅클리프 뽑아야 한다. 이러면 딜이 안 나와. 하수인 딜로 좀 보잘라. 아, 뱅클 아까 난투에 죽었어. 퀘스트도 남 하나인가 뭐예요? 퀘스트 하나 죽었고, 전리품도 하나는 죽었고, 은폐구나. 은폐도 다 썼어? 몰랐네. 이거 졌어. 한 턴에 몇 딜이야? 마이애브 도적 아니잖아.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거지. 마이애브가 못생겼다 막 그렇게 한건 아니야. 그래, 오버워치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칭찬 감사합니다. 뭐가 잘해요? 저 터지고 있는데. 박밀은 이겨야 되는 상대인데 두번 연속 졌어. 절기 한 장만 들고 가자. 맹독이 한 장이 되겠는데 맹독 붙었으면 좋겠던데. 기습도 괜찮고. 기분 나쁘다고 욕하면 기분 더 나빠지지 않나? 욕을 걔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말하고 지가 듣는 건데. 제가 포칼 정말 잘 쓰거든요. 포칼 각보기 장입니다. 각 진짜 잘 봐. 돌려줘, 그러니까.
이거 이따가 뭐 쓰기, 기습절개 진짜 쓰기 싫었는데. 너무 좋다. 리브 하이가 맞아요. 아까 방송 처음 킬때 오프닝 송으로 제이슨 무라즈의 리브 하이 틀었었는데 그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. 노래 제목이야. 근데 라이브 하이라는 그 그것도 뭐 특히 좋지 않나?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써요. 뭐라고 부르든. 똥토템. 슬슬 마음가짐이 필요해졌어. 라이브 하이라고 하면 왠지 약간 그런 게 연상되잖아.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그런 느낌?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. 이걸 제압할 방법이 없나? 사슬 있으면 쓸것 같은데. 없나 봐. 넌 죽었다. 얼마나 아름다운가. 불정이 있을까? 이대기요? 돌릴만해요? 전설도 이걸로, 달기는 이걸로 달았어. 할부 한번 더? 욕심인가? 저는 바네사 밴클리프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. 마이애브는. 근데 분위기상 마이애브 확정 같아. 예전에 일본 성우 유출된 것도 그렇고. 그게 티란데랑 다 맞췄잖아. 티란데랑 또 누구였냐? 그 전에. 기억이 안 나네. 맞아, 리아드린. 어떻게 할까? 티란데 나오면 티란데는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야. 사제도 은근 좀 하거든요, 많이. 사제도 많이 해. 바네사 나온 게 이스터에그 만들기도 좋고,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. 와, 사슬 썼어. 없나 봐, 범퍼. 좋은 건안 해, 말도. 없어, 범퍼. 이거 가짓단 은폐하면 되는 거야. 범퍼건 없는데 그건 있다. 범퍼건 없는데 그게 있네. 소용돌이 차원문이 하나 더 있어.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. 만약에 은폐했을 때 기습이 나오면은 손 잡고, 안 나오면 이거 잡을게. 1 데미지 맞춰놓으려고 그런 거잖아. 이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차원문은. 와우를 제가 잘 몰라. 스토리도 모르고 RPG 게임을 워낙 안 좋아해가지고 와우도 한 레벨 5, 7? 막 이 정도 하다가 그만뒀던 걸로 기억해. 저는 다른 게임 장르 중에 RPG를 제일 못해. 그막 무의미한 그 시간들 있잖아. 막 하다못해 바람의 나라도 옛날에 오래 못하고 접었었어.
혼돌 하나 해도 되겠지? 뭔가 아쉽다. 밴클까지는 못 나올 것 같네. 그러니까 내가 바네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팬클리프 딸이고, 팬클리프 죽고 나서 그 대피할 재단 수장을 맡았다는 정도? 그게 다지? 쓰겠다 이거. 처음에. 어디 보자. 이거부터 써봐요. 별로 생각이 나겠네. 아주 다 봤다 거의. 주문도 꺼는데 왜 리로이가 없나요? 원래 미라클 부족이 맨 처음에 리로이가 없었고.